안녕하십니까. 트레저입니다. 트레저에게 물어봐 시간이 들어왔어요. 트레저에게 물어본 질문은, 다음 카페에 보면 다이어트 몸짱 바이 트레저라는 카페가 있어요. 제 카페인데, 거기에서 질문에다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질문 윤영재님 좋은 영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유키분들처럼 체지방을 한 자릿수로 낮추고 프로필 촬영이 목적이라 지금 하루 네 끼를 계란 네 개씩 야채랑 먹고 운동 전으로 고구마 한 개씩 먹는 식단인데 사진 촬영이 한 달밖에 안 남아 계란은 하루에 16개를 먹으니 총 칼로리가 비효율적이기에 높아 닭가슴살로 바꾸고 야채를 더 먹어 총 섭취량을 500칼로리 정도 더 줄여서 빠르게 체지방을 10% 밑으로 내려고 합니다. 단백질량은 같은 양으로 먹으며 총 칼로리 섭취량을 더 줄이면 체지방 감량이 더 빠를까요? 그리고 체지방 감량 중 근손실은 먹은 열량이 비례하는지 탄수화물의 근손실은 대부분 단백질 부족해서 대부분 근손실을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운동이 부족해서 근손실이 많이 일어나요. 휴식하고. 그래서 너무 단백질에 연연하지 마세요.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윤영재님. 그리고 자, SP15 이후에 바스님, 우리 카페에서 보면, 자, 나이 34세, 175에 77kg. 자, 간헐적단식하고요. 점심시간에 50분 정도 SP15로 운동합니다. 네. 목표, 체지방 8%. 질문, SP15 세트 평일 5일간 매일 합니다. 두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주말은 좀 쉬엄쉬엄하고 SP 운동 효과도 있고 재미도 있고 당분간 SP를 계속하고 싶은데 트로님께서 15세트가 원활하게 잘 되면 분할 운동으로 넘어가라고 하셔서 고민이 됩니다. 혹시 1시간에 20세트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중량 조끼 사용해서 15세트를 해도 될까요? 해보세요. 많이 늘은 친구는 SP를 하루에 60을 해서 3개월에 8kg가 늘은 친구가 있는데 체중으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자극이 되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근데 체중으로도 많이 힘들기 때문에 체중을 잘 다스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의 근육의 타입에 맞게 훈련해야 되죠. 본인이 선천적으로, fast twitch muscle fiber. 그래서, 속근을 타고났는지, 아니면 slow twitch muscle fiber. 지근을 타고났는지에 따라서 근육이 반응하는, 안녕하세요, 경영부님. 시간과 그런 게 다릅니다. 영향도.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 책이 제가 온라인 책으로 2017년에 프로그램이 나올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본인의 근육 타입에 맞게 이제 SP를 충분히 하시는 분들은 고급자 루틴으로 할수 있게 제가 온라인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셨죠? 네. 자, 오케이. 자, SP 운동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네요. 작은 일꾼님께서 우리 카페는 다음 카페 다이어트 몸짱 바이 트레이너죠 카페예요. 질문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네. 자, 지난 1년의 운동 뒤에 때아닌 정체기를 겪으면서 웨이트로 들수 있는 중량이 늘리는 것도 쉽지 않고 근육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SP 운동법을 오늘 처음 해보았습니다. 3세트 13분 소요하고 나서 속이 울리고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모두들 어떻게 이 운동을 1시간에 15세트 하시는 거죠? 매일 이 운동을 하고 익숙하게 할수 있을 때 부위별 분할 운동을 할 자격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그 정도 체력은 돼야 분할 운동을 할수 있겠죠. 네, 열심히 하세요. 자군 일꾼님, SP 운동법 세트당 쉬는 시간을 얼마나 쉬어주면 적당할까요? 없어요. 계속하는 거예요. 자, 오케이. 자, 없어요. 쉬는 시간 없어요. 계속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김영범님. 질문 물어봐도 돼요. 지금 페이스북. 오케이. 우리 카페에서 보니까 지금 자, 우리 카페 보자.
더랑님께서 지금 제 조언에 맞춰서 운동 프로그램을 이렇게 변경하셨대요. 몸무게가 지금 80.8, 지금 오 지금 66.85까지 내리셨네. 체지방률이 22.5에서 지금 15.5. 제지방량 어딨어? 제지방률이 없네. 제지방 근육량이 알아야죠 제가. 자, 아 있다. 근육량이 빠지셨네요. 빠지면 안 되죠 더랑님. 네, 그래서 더랑님 식단이랑 이렇게 뭐 미숫가루 뭐 그런 거 드시는데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좀 식사를 좀 하시죠. 네, 더랑님. 네, 더랑 식사 잘하세요. 이런 패키지 음식 드시지 마시고 자연식 드세요. 자연식. 네, 자연식 드시고. 자, 우리 카페 보자. 오케이. 우리 카페에서 보면 여기 김원빈님께서 운동 황원빈이구나. 운동을 굉장히 잘 운동일지를 잘 쓰고 계세요. 그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먹는 것도 지금 잘 드시네. 근데 액티비아 그 요구르트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원빈님,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김파주님. 네, 액티비아가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플레인으로 된거 드세요. 액티비아가 지금 플레인인가 저거? 딸기 맛이네. 설탕이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자, 오케이. 자, 인바디가 지금 보자. 72.8에서 71.2. 근육량이 약간 빠졌네. 체지방량은 한 600g 정도 빠지고요. 네. 자, 파이팅 하시고요, 원빈님. 네, 안녕하세요, 김판주님. 네. 오케이, 그럼 유튜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유튜브 질문. 제시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8월부터 웨이트 1시간, 유산소 30분 정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첫 달은 체지방만 2, 3kg 빠졌고, 그 뒤로 한 달에 체지방 1kg 빠지고 있는데, 근력은 첫 달만 유지되고, 그 뒤로는 미세하지만, 근력이 아니라 근육이죠. 정도 빠지네요. 제가 궁금한 건 중량이 올랐는데 이렇게 인바디상 골격근량이 줄어드는 건 중량이 정확한 자세로 올렸는지 아니면 정확하지 않은 자세로 올렸는지도 중요하고요. 제시님이 우리 카페 지금 우리 영상에 보면 영상 밑에 정보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카페 있습니다. 다음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식단을 한번 올려봐 주세요, 제시님. 그래서 제시님 식단이 알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 잘 모르겠어요. 식단을 일단 알아야 될것 같아요. 운동이 잘하는데 근육이 빠진다는 건 지금 잘못된 식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안녕하세요, 원빈님. 그리고 또 원빈이 액티비아 그거 그 딸기맛 드시지 마시고 그거 드세요. 그 플레인으로 된거 드세요. 네. 네, 일단 그렇게 해보세요. 백인영님, 6.2밀리엄이면 620만 명.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많이 봤죠, 그래도. 이 제가 해외에서 지금 여기 한국 아니에요. 캐나다 토론토고요. 거기서 활동하는 거기서 짐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너인데, 네, 그래서 피트니스에서 가장 많은 그 뷰어를 제가 만들 거예요. 유튜브에서. 한국인, 네, 다 통틀어서 플레인 요거트. 오케이, 원빈님. 자, 오케이. 자, 그 상호 정상호님, 네, 9시간 전에 매일 턱걸이 200개, 팔굽혀펴기 400개 하다가 트레이너님 알게 되고 SP 30만 2주 동안 연습했는데 1시간에 SP 3 뭐가 이렇게 정말 가능한지. 30은 좀 힘들어요. SP가 30은 저도 좀 힘들고 SP 15가 1시간 기준으로 할게요. 그러고 나서 분할 운동하는 걸로. 분할은 빨리 하세요. 빨리. 올해 안으로. 그래서 내년에 온라인 프로그램 나와요. 트레이너 조에 온라인 프로그램. 그 본인의 그 머슬 트위치, 근육 타입에 따라서
운동하는 고급자 훈련 루틴과 영양법이 나옵니다. 온라인으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네, 빨리 지금 SP 마스터 하세요. 자, 그 내년부터는 우리 고급자 훈련 루틴으로 들어가야죠. 네. 오현식님, 2년간 공부하다가 25kg 쪄서 지금 110이었다가 태로님 영상 보면서 식단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여 6개월 만에 80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잘했어요. 이제부터 예전의 근육량을 복구하고 싶은데 조님의 영상을 보면 앞으로 3개월 목표로 SP 도전해보 SP15 운동을 하나도 안 해보신 분들은 3개월 잡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안 했다가 하신 분들은 한달 만에 끝내 한두 달 만에 끝내세요. 올해 안으로 끝내세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고급자 훈련 루틴을 하는 걸로 오케이 온라인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고급자 훈련 루틴. 자, 민석송님 안녕하세요. 잘못된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탈모가 생겼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요. 90에서 70일까지 감량했고 그래서 지금 잘 챙겨먹고 운동하고 싶습니다. 잘 챙겨먹고 운동, 잘 챙겨먹으면서 운동해야죠. 못 먹으면서 운동하면 안 되죠. 네. 민석송님, 잘 먹는 건 어떻게 먹는가 하면, 안녕하세요, 안경우님. 잘 먹는 건 그거예요. 본인의 필요한 단백질, 지방, 뭐, 탄수화물 잘 먹는 거죠. 식단, 지금은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겨울에 굉장히, 감사합니다, 원빈님, 우리 황 매니저님. 여러분들, 겨울에 굉장히 막, 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은 잘 먹어야 되니까, 제 식단 보고 지금 따라하세요. 인스타그램, 오케이? 인스타그램, 제걸 따라하시면, 여러분들, 지방도 줄고 근육이 반드시 생길 거예요. 네. 김국하님, 턱걸이 연습 방법 알수 있을까? 턱걸이 한 개도 못 하는데. 턱걸이, 이렇게, 철봉으로 이렇게, 턱걸이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이거 잠깐만 보여줘야 되겠다. 여보. 턱걸이를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턱걸이를 이렇게 훅 잡은 다음에, 이거를 천천히 이렇게 버티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자, 여기서 점프해서 훅 해서, 이거를 천천히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김영훈님, 외국인감. 여기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네. 천정현님,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윌리엄훈님, 안녕하세요. 드러누님, 아르기님, 아그마틴, 시트룰린 섭취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나요? 잠잘 자는 분들은 그게 하는 게뭐 내추럴 뭐 바야그라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생선 드시고 뭐 수박 같은 거 드세요. 뭐 보충제료는 그렇게 뭐썩그 정도에다가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보충제 드시려면 피쉬 오일이나 그런 거 먹는 걸로 하세요. 참 드레우건님. 저는 미국에서 학교 다니는 16살 미식축구 선수인데 182에 110kg, 체지방은 22%입니다. 라인맨이라 지방을 빼면 안 돼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다치겠네요, 그러면. 제가 운동선수이다 보니까 운동을 올림픽 리프팅 위주로 하는데 스쿼트를 430분까지 정자세로 해서 하체가 별로 안 큽니다. 이게 지금 드레우 권님이 머슬 트위치 파이버를 알아야 돼요. 본인이 패스트 트위치 머슬 파이버를 가지고 있다라면 익스플로시브 무브먼트 폭발적인 그런 운동을 하면 근육이 커질 수가 있지만 의외로 지금 만약에 약간의 슬로우 트위치 머슬 파이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본인의 제네릭 타격에 대해서 제 온라인 프로그램에서 조금 있으면 그 본인의 원래 그런 제네릭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근육을 살짝 샘플로 띄어다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 너무 아프니까 그거를 제가 질문해서 한 그런 걸 지금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슬로우 트위치 머슬 파이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횟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슬로우 트위치 머슬 파이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면 사실 그 타임 언더 텐션 운동의 횟수가 많아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드레이 권님은 일단 계속 열심히 운동하시고요. 우리 카페 있어요. 다음 카페 보면 다이어트 몸짱 바이 트레이너라는 카페. 지금 우리 영상 보면 그 밑에 정보에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가입하셔서 사진도 올리고 운동일지도 올리고 해보세요. 네, 지금 18살에 182에 110kg. 몸 좋네요. 뭐 부상 같은 거안 돼. 제가 럭비 선수 여기서 캐나다 학생 훈련 시킨 적 있는데 안 다치고 부상 없이 훈련 잘하길 바랍니다. 언제 기회 되면 한번 봐요. 네, 자, 아 유영기님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빨리 맨날 하니까 괜찮네. 15분이면 되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물어볼 거 있어요? 자, 지금 다이어트 하는데 많이 몸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그 많은 분들이 뭐 연말 또는 뭐 연초가 돼서 반짝 운동을 하고 그만두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운동은 평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할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시간이 없으면 걷기부터 걷는 걸 하고 난 다음에 뭐 푸시업, 뭐 그리고 뭐 턱걸이, 그리고 뭐 기구 없이 할수 있는 스쿼트. 그래서 제가 SP로 훈련법을 만들어냈죠. 프로그램을. 자, 그러면 그거를 하고 났으면 이제 계속 꾸준히 고급자 루틴으로 바꿔 가야 돼요. 계속 똑같은 걸 계속 한다라면 여러분은 지루하고 재미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운동의 변화도 주고 횟수의 변화, 그 다음에 뭐 템포의 변화, 그리고 프로그램의 변화, 그리고 식단에도 뭐 단백질 양의 변화, 단백질 종류의 변화, 그러면 뭐 탄수화물 양의 변화, 탄수화물 종류의 변화, 그런 거를 자꾸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바꿔주면서 해야지. 맨날 똑같은 거를 하면 여러분 재미없어서 오래 못해요. 저도.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제가 고급자, 중고급자, 이제 여러분들의 근육 타입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가 한국에다 이렇게 책을 내려고 했는데, 아, 그것도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집에 가져가는 것도 어렵고, 요새 온라인으로 하는 거 쉽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프로그램 지금 만들고서 내년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네, 얼마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잘 이렇게 만들기 위해선 그뭐 비용이 이제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만 받을 거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계세요. 1월달 되면 빨리 SP 마스터 하세요. 1월달에 여러분들 싹 다운받아갖고 그거 열심히 확해서 내년에는 내추럴로 다 몸이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 다 파이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월요일 굉장히 뭐 지금 내일 보시겠네요. 이거 비디오는 유튜브는 페이스북은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을 텐데 지금 화요일 아침이겠다. 한국으로 파이팅 하시고 저도 지금 업무는 다 끝났고요. 오늘 업무는 끝났고 이제 개인 공부를 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새로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가 먹을수록 어저께는 거기 두뇌에 대해서 그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했는데 사람이 나이가 먹을수록 그런 뇌가 그러니까 두뇌지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그 새로운 그런 피지컬 스킬을 안 배워서 그런대요. 그래서 몸을 쓰는 스킬, 예를 들어서 뭐 마샬아트, 그런 무슨 뭐야 무도 그런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스킬. 그래서 저는 올해랑 내년에 새로 이제 맷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 머슬 액티베이션 테크닉이란 걸 이제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준비하는 건 내년 초에 온라인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그런 내추럴로, 요새 막 내추럴 아닌 사람 굉장히 많은데 내추럴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제가 만드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단은 다음 카페 많이 활용해 주시고,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지금 영상 밑에다 달아줘도 되고, 우리 카페에다가 사진 올리고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을 매일매일 하려고 노력합니다. 매일매일 하니까 뭐 15분, 20분이면 되니까 이 정도는 뭐 맨날 할수 있습니다. 네, 오케이? 자, 화이팅 하시고, 네, 안녕.